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르신. 예. 응? 내가 이제 이상한 말을 하면은 또 어르신이 이해 좀 해주고. 뭔 말인지 알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 젊었을 때 한때 잘 나가셨죠? 네, 아니면 대답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예. 근데 잘 나갔는데 우리가 이걸로 잘 나갔죠, 어르신. 이게 뭘까? 양주일까? 맥주일까? 술로? 양주, 술 다 취급이죠. 그때는 우리 어르신 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눈사랑이라 그래야 되지. 네. 눈사랑에 오야지를 하셨나? 네. 그렇지? 처음에는 노부집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맨손을 시작했다 했잖아. 네. 그러나 잘 나갔다고 했잖아. 그렇죠? 뭐 나무집 생활을 했든 어쨌든 내가 그 연세에 오야지를 할 정도면, 눈사랑 오야지를 할 정도면 어르신이 놀았던 소리거든. 놀았다는 소리거든. 남자 깡패로 놀았다는 소리야. 뭐 강주든 목포든 예를 들어서 아무개 하면 나 주먹개나 좀 썼어. 야 새끼들아 너 까불지 마 하고 놀았다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회 아니에요. 그렇게 지내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말을 물어보냐면 그때 잘 나갔을 때 좀 돈 좀 모아놨지 그러셨어요. 소가지가 없었지라. 그렇죠? 소가지가 없었어요. 좀 소가지 좀 있지. 그쵸. 어? 만약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가니까 돈이 그냥 밤에 눈 뜨면 돈이 한 보따리씩 쌓아지니까 그 돈이 평생 그렇게 쌓아질 줄 알고 그냥 어르신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너무 건방졌던 거야. 어? 내가 돈이 막 보이니까 사람은 너무 무시를 많이 했어. 그치? 무시한 것은 없고. 아니 그래도 무시한 것도 있어. 돈이 너무 많다 순간에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산 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이 막 너무 막 많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좀 땅을 좀 사놓고 건물을 사놨더라면 어르신이 지금 와서 처량한 인생은 안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때 술 파는 사람이 술로 마셔. 뭔 말인지 알겠지? 술 파는 사람이 기집질해서 기집으로 망해. 내 말 틀렸어요? 맞죠? 술 파는 사람이 아니 술만 팔면 될 것을 노름으로 망해. 왜 그런 짓 하셨어요? 그냥 사모님한테 돈 벌면 그냥 따박따박 갖다 줬으면 좋았을 걸 반은 집에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 술은 안 먹어요. 술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차라리 술을 먹지 그랬어요. 차라리 술을 먹고 손님 대접하면서 그냥 이딴 짓 하지 말고 귀집질은 하지 말고 그랬으면 그 돈을 안 날라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차라리 내 말 틀리지는 않았을걸. 그때 세월 생각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나한테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르러 보여. 그치? 그러면 하룻밤에 내가 돈을 벌었을 땐 자르러 벌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틀렸습니까? 맞았죠? 맞죠?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면 왜 가게 이야기를 들먹여. 속 아파 뒤져버리라고 들먹이는 거예요. 속 아파서 뒤져버리라고. 죽으면 여기 못 앉느라. 응? 죽으면 여기 못 앉느라. 그러니까 지금 속 아파서 뒤져버리라고. 그때 가게 생각하면 솔직히 병 나잖아요. 안 그래요? 막말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도 경상도다. 전라도면 전라도다. 내 전라도에 이름 석자 되면 나 모르는 사람 없어. 아까도 말했잖아. 그래 나와. 나랑 한번 붙어봐. 키도 작은 분이 깡다구는 졸라 세거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좀 이런 세계에 좀 벗어나서 이 세계에 살았다 한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때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갖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금전을 그냥 물같이 너무 썼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그 세월을 돌이켜 본다고 할지언정 그 세월은 안 들어와. 돌아오지가 않아. 근데 내 사주에 유흥업소 뭐 종사했던 것이 나와요? 나오니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안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돈 많이 벌었단 말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 집 들어가 그 집한테 돈 다 써버렸단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그 생활을 갖다가 다 이제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청산을 하다 보니 내가 막말로
돈은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내 자식들한테 그때 내가 따뜻한 아빠가 됐다라면 그게 했다고 따뜻한 아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 그러나 와이프도 안 돌봤고 자식도 안 돌봤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이제 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자식을 돌보려 하니 뭘로 돌볼 건데? 어? 자식은 내 아버지하고 그때부터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그쵸? 인정하시죠? 거기 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 좀,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깡다구는 살아있어요. 마음의 깡다구는. 지금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의 욕심이라 그래야 되지. 마음의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어? 근데 내가 아쉽게도 우리 어르신 돈줄이 46살에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46살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는 그냥 고기만 까딱까딱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 내 46살에 또 끊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 내가 뭐를 한때 바짝 돈을 벌었다가 다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 후로 내가 뭔들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린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고기 까딱까딱 하는 것은 맞다는 소리죠. 그러니 가족들한테 신임은 신임대로 잃어버렸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어르신이 딱 어르신 마음을 지금 내가 읽는 거예요. 긴급한 대답하세요. 지금은 내가 내 자식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하나 크게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쵸? 옛날에 못 해줬던 거. 어? 대답을 해야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어? 그래야 나도 어르신한테 답을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쵸? 응? 우세요? 예? 울어요? 아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아니요. 응? 울잖아, 지금. 아니요,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 게 지금 듣고만 있습니다, 지금. 응? 대답을 하셔야죠. 안 대답하면 그냥 안 찍어버려요. 어? 근데, 나이는 드셨지만, 지금 어르신이, 어? 뭐를 한번 해볼까 지금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가진 것이 없음 게 그냥 아까 나왔자 지금 그래서 나 어르신한테 속상해서 큰 소리 치는 거잖아. 어? 그때 돈 벌었을 때 왜 물 쓰듯이 썼냐. 어? 그때 좀 모아놨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거고. 예, 그 말씀은 맞아요. 남 좋은 일만 다 시켜놓고 내 가족들은 핏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내가 반성을 하자 보니 반성을 하는데 막상 내가 돈을 벌자 하니 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잖아. 근데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어? 그 장사가 꼭 아니더라도 뭐 문서에 뭐 한 방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응? 그래서 자식들한테 뭔가를 남겨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어르신 마지막에 소원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맞죠? 야, 그건 당연한 일이죠. 네, 그쵸. 이제 그만큼 애들한테 미안한 감을 말하는 거고요.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래도 이 머리는 참 좋으신 분이고, 의리는 있으신 분이에요. 어? 의리 빼면 시체라 그래야 되죠. 어르신이 의리 땀이 망한 거예요. 응? 고기만 까딱까딱. 그래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세요, 힘이 없으면. 근데, 한번 물어봐요. 큰아이가, 나이는 되지 말고 말해요. 큰아이하고 우리 어르신하고 조금 좀 등지고 좀 있어요. 마음으로. 그쵸? 응? 대답을 안 해. 도대체 고기만 까딱까딱 하고. 네. 등지고 있죠. 응? 근데 그 등지고 있는 게 우리 어르신이 어렸을 때부터 큰아이를 너무 길을 죽인 것도 있어요. 아까 내 집에 너무 등하시했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아버지면 안 불라 그래.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못한 것을 큰아이가 너무 많이 봐버렸어. 그랬죠? 응? 왜 밖에서는 천하의 효인이었으면서 내 집안에서는 그렇게 왜 불안공당이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살면서 네. 불안당 같은 그런 행동도 한 일도 없고 아니? 밖에서는 효인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 이게 밖에서는 효인이었지만 내 집은 못 간수했다고. 또 집에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집에서 이제 무난히 그냥 버텐 것은 없어도. 어르신 버텐 건 없는 게 어르신 고집 죽이세요. 그때 돈 날렸을 때 만화 심정은 오죽했을 거고 자식 심정은 오죽했을 거냐고. 그게 어르신 자랑이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라. 있을 때 자르고 있을 때 깼으면. 근데 어쩜 아까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자식이 누구냐. 그래 어르신 말씀 뒤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식이 누구냐. 지금 뭐 아직 아버지하고 등은 돌리고 있지만 향후 2, 3년 있다가 큰 자식이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좀 일이 좀 생겨요. 한번 물어볼게. 큰 자식도 뭐 아버지는 나한테 회사 잘 다니고 뭐 잘해요 이렇게 말았으면 하시겠지만 큰 자식이 그렇게 풀리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게 아버지가 아마 되게 많이 속상한 부분일 거야. 근데 2, 3년 있다 아버지하고 화해할 일이 있다 그랬지. 큰 자식이 3년 있으면 자기 직장을 찾아갈 일이 있고 자기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그때 되면 내가 큰 자식한테 미안한 감, 내 집안에 미안한 감, 그때 정도 되면 내 반성 이미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그쵸? 반성 많이 하고 계셨으니까 남한테는 그렇게 아까 그랬죠. 효인 노인은 남한테는 법 없이도 효인 노릇하고 의리로 살았다. 남들한테는 그게 내 가져갔던 좀 부족했다 했잖아. 그게 2, 3년 전 있으면 어르신이 좀 풀린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 현 입장에서는 크게 뭐 물어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이제 바람이 있다면 물론 아무것도 투자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돈도 없지만은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하겠다 아직은 또 특출연이 그런 것도 없고 몰라요. 소루 하나가 어르신이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루 하나가 나한테 지금 보여요. 마지막에 자식들한테 아버지의 선물로 그러니까 마음속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중개 역할이라 그래야 되죠. 뭐가 나오면 그거라도 해서 내가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를 해주고 싶은 게 어르신 마음이랑을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알죠? 어르신이 지금 다 내가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시란 뜻이에요. 향후 1, 2년 있을 때는 내가 그래도 한 번은 조금만은 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질 일이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식들한테 조금은 내가 아버지로서 떳떳하게 옛날에 못 줬던 거 줄 일이 있단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 너네들한테 해줄 것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말도 어쨌든 떳떳하게 못 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애들하고 막 밥 한 끼 먹고 재밌게 놀고 그런 게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너무나도 못해놨다고 자식들한테 남들한테 너무나도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이것도 퍼지고 저것도 퍼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 거지가지 나면 내 양말도 벗어서 줄 뿐이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다 뒤돌아 쓰다 보니까 진짜 세월 무심하더라고. 그냥 싹 세월 무수하더라고. 싹 내가 해줬던 공은 하나도 없어버렸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지금 까딱까딱한 게 어르신은 아니라지만 내 눈에 눈물이 촉촉히 쌓여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때 그래 내가 해준 걸 후회한 건 아니야 어르신이. 그러나 그 돈을 내가 조금 쓰듯이 안 썼고 내가 조금 우리 자식들한테 도와줬더라면 내가 지금 그래도 내 노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테니 뭐 완전히 비참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때에 비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냥 땅덩어리 갖고 뭐 하면서 받아 먹고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자식들이 돈 필요할 때 뭐 사업하고 싶다 할 때 내가 좀 대줄 텐데 그러지 못한 어르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아직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연세는 내가 물어보지 않아. 예, 연세는 지셨지만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뭔가는 못해서 안달을 하고 계신 아버지. 예를 들어서 이 서류가 누가 예를 들어서 이 땅 팔아주면 1억짜리 뭐 1억이 너한테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라도 하고 싶단 마음이라면 뜻이라. 그라도 해서 내 자식들한테 얼마만이라도 돌려주고 내 눈을 감는 게 어르신 소원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사실이죠. 네. 내가 지금 말한 게 틀린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라는 법이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만 있으면 내 가족하고 지금 무난히 지나기는 지난다 치지만 어르신은 내 자식 앞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되겠단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개 숙인 남자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요. 아버지는 고개 숙인 남자예요. 내 자식들한테 고개 숙인 남자. 어? 왜? 옛날에는 고개 빳빳이 들었지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 내가 정치만 내 집안에 정치만 잘했더라면 내가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그냥 우리 애들 고생 안 시켰을 텐데 아마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 걸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후회를 너무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보인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막 오자마자 왜 그때 돈 벌었을 때 왜 그러셨어 하고 물어보는 거야. 어? 뭐 이미 이제 세월은 지나갔어. 건질 수도 없어. 어차피 어? 물을 흐르는 물이 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어르신 사주에는 내 몸에 칼 찍찍찍찍 긋고 살아는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칼자국이 많이 남았을 거야. 칼자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 액 때문에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단명의 사주를 가진 거를 돈으로 내 사주를 샀구나. 응?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걸 믿어요. 안 믿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 세상 나왔다가 빨리 안 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나 보다. 후회도 마세요. 이제 어차피 어? 뭐 이미 이제 뭐 저지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하게 내년 1월 달부터 한 8월 9월 사이에 이상하게 이렇게 부동산 그렇게 약간 이렇게 중매 역할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르신이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조금은 만질 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돈을 만질 때 그때는 아버지가 미안했었다. 아버지의 준비가 안 됐었다. 그냥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냥 모르게 바빠서 너네들한테 신경을 못 썼구나. 이거라도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으로 주는 거니 받아라. 그랬을 때는 서로가 하야하는 장소가, 하야하는 자식과 우리 아버지가 될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응?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옛날 잘 나갔던, 어, 그 호랑이, 힘세고, 그 호랑이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힘을 못 써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나도 그 생각, 어르신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건강은 조금 유의해야 돼요. 어르신 머리가 솔찬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심장이 솔찬이 안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 내가 마음을 저도 못하지만 조금 여유롭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 됐습니까?